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 장이 시작이 될 텐데 믿음직한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 5분, 6분 정도 남았고요. 네, 우리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바로 지금 PC를 켜서 네, 네, PC를 바로 켜서 어제는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네, 장을 못 보셨죠? 장을 하나도 못 보고 퇴근할 때야 이제 봤거든. 네. 아, 최근 들어서 제일 안 좋은 거야. 제일 안 좋았어요. 어? 내가 체감하는 게 네네네. 아, 썰렁하더라고 진짜. 날씨 같더라. 응? 계좌가 많이 그리고 코까지. 아, 그나마 삼성전자 버텨서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삼성전자 버텨줘서. 버텨서 그 정도지. 이제 안 버텼으면 아마 2,900도 깨졌을 좀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래서 어제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참 그걸 느낀 게 안 좋은 것만 커플링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중국 물가지수 발표하고 급락 바로 급락 전환했거든. 같이 따라가지고 중국이 급락하면서. 네. 근데 오후 3시 넘어서 중국은 급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한국은 못 쫓아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빠지면서 끝났고 이게 좋은 거는 반영을 못하고. 이게 참 펀더멘탈 이상의 좀 약간 심리적인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시장이. 그 개인 투자분들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급락장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번 네. 11월 달 들어서는 순매도예요. 네,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처음 이제 순매도 전환, 개인도 이제 순매도 전환할 정도로 지금 수급 코인 주체가 가고 미국 가는 거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줄 주체가 좀 없다는 게 좀 힘든 네.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신 네. 거 보시죠. 네. 일단 오늘 그 사실 네.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좀 몇 개 있어서 좀 이따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나온 보고서 중에서는 요새 이제 그 저번에 안진화연구원하고도 한번 했잖아요. 그 우리 그 엔터 쪽 네, 했는데 오늘 KB증권의 이선화 연구원님 이제 뭘 썼냐면 그 요새 P2E라고 게임 회사가 이제 게임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좀 이메이드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엔터도 덕질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좀 썼어요. 엔터에서요? 네, 엔터로 이제 펜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펜질을 해가지고 게임 회사처럼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NFT를 내가 구입을 해서 그걸 내가 또 파는 거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하이브나 뭐 아니면 SM 같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소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높게 붙여가지고. 그럼 이제 대신 이제 그 고의성이 있는 뭐 이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제 거래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펜투원이라고 이렇게 용을 붙이셨는데 펜투원, 예, 네. F2E, 예, 네. 이런 용어를 좀 쓰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좀 나와는 있으니까 한번 KB증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점수를 높게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되는 산업들은 확실히 좀 엔터 쪽이 요새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근데 NFT라는 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제 뭐 BTS가 군대 가는 공백도 메꿀 수가 있는 거고, 예. 이런 또 그 팬들 입장에서도 사실 또 돈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계속 좀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대신증권 아 이건 제가 장시사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네.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져서 나스닥이 좀 급락을 좀 한 상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빠져서 2%인가? 네. 2.8%인가 빠졌더라고요. 2%대. 마이크론도 좀 빠지고 해서 오늘 좀 증시에 약간 영향 줄 것 같은데 이제 과연 한국 증시는 미리 선반영을 해서 좀 반응이 약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네. 그냥 노출이 될 건지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한 2,914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좀 해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늘도 좀 출발이 좀 안 좋습니다. 한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 급락 전환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특히 그 엔터, 그러니까 일부 엔터주하고 게임주 제외하고는 어제 2차 전지까지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어제도 보니까 코스닥의 일부 기업들은 실적 조금만 미스나도 주가가 그냥 장중에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취약한 흐름인데 오늘 오전에도 이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호가 상황으로는 그래도 뭐 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은행 업종이 조금 호가는 괜찮아요. 네. KB금융이 한 2% 정도 반등하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 정도,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9% 이렇게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일단 출발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스타트를 좀 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달러가 좀 워낙 강해서 원달러 환율이 일단 좀 올랐더라고요. 그것도 좀 장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곧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가 됐고요. 현재 지수는 한 2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2900 초반 정도에서 아, 2900이 살짝 무너질 수도 예. 있는 그런 분위기군요. 예. 현재 2910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호가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는 현재 오늘 그 어제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적자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오늘 주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요. 카카오도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미국의 성장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네. 그것도 영향을 좀 일부 줬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69,900원 정도에 시작을 했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 보이고요.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오늘 좀 주가 흐름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고요. 그리고 LG화학이 2% 정도 반등하는데 LG화학이 그 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1월 말까지 상장하는 걸로 에너지 솔루션? 네,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추진을 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기사 네. 이제 나왔는데 근데 뭐 그 부분이 오히려 좀 좋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2% 정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HMM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 정도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가 이제 하나생명 같은 이제 보험주인데 한 2% 올랐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거의 아직은 오른 게 없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FNF가 오늘 한 마이너스 2% 정도 일단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CS윈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마 실적 때문인지 뭐 일단 아직 보고서가 나온 건 없는데 한 마이너스 7% 정도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한샘, 뭐 OCI, 뭐 신세계 같은 기업들도 일부 좀 하락하면서 거의 뭐 대다수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는 현재 2,906포인트, 마이너스 24포인트 정도. 그래서 좀 우려했던 대로 약간 좀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반영을 못하고 하락할 때는 좀 바로 반응을 하는 좀 그런 좀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오늘 좀 출발이 안 좋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좀 좋진 않은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조금 살아는 있어요. 다시 어제 급락, 왜냐면 이제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4% 예, 오르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어제 상장에서 주가가 153% 정도 올랐더라고요. DOE가. 근데 오늘은 이제 7% 정도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장 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장주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뭐 위메이드 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워낙 강했는데 오늘 주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거의 다 뭐 비슷한 상황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 좀 주가가 하락 압력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안 좋군요. 네, 아직까지는 네. 출발인데 조금 더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은 이제 아까도 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되게 특징적인 건 좀 시장은 안 좋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전기전자는 계속 매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어제도 삼성전자 좀 샀는데 오늘도 93억 정도 매수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는 190억 정도 들어온 상태고 기관 투자들이 그 요즘에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 같더라고요. 기관 투자들이 오늘도 지금 매도가 좀 많습니다. 한 300억 가까이 팔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지금 연기금 쪽에서 좀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들 특히 연기금이 11월 4일부터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서 거의 한 7천억 가까운 지금 매도를 한 5-6천억 정도 팔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좀 소폭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좀 빠지면 적극적으로 사시거든요. 네. 근데 안 사세요 요즘에는. 요즘 확실히 그냥 빠져도 그냥 이제 지켜보는 네. 좀 그런 전략으로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누군가 이제 받아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연기금이 보통 예전에 방어를 많이 해주는데 연기금 오히려 더 때리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전기전자만 좀 사주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이제 일부 뭐 테마주는 좀 하시는데 이제는 좀 매수 그러니까 예탁금은 많아요. 사실 예탁금은 아직도 65조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예탁금은 빠지진 않아요. 네, 빠지진 않는데 확실히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2차 전지 생산업체 아무래도 LG화학이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 오르면서 그나마 오늘 좀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이게 LG화학이 좀 오르고 어제 테슬라 오르고 2차 전지 소재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은 이 2차 전지 섹터가 방어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좀 일부 올랐고요. 리비안이 이제 상장을 해서 예, 좀 오늘 관련주들 시세는 나오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리비안 네. 상장 후에는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리비안 관련주 제외한 전기차 섹터는 다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는 이제 은행이나 보험 같은 일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 이것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고요. 뭐 인터넷 같은 성장주라든가 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뭐 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크루즈 선 만드는 그러니까 크루즈 운영하는 업체라든가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네. 오늘 새벽에 그래서 한국에서도 카지노 뭐 항공주 일단 동반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인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낙폭은 크고요. DB하이텍이 한 3% 정도 좀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좀 연동되는 게 DB하이텍 같더라고요. 그래서 DB하이텍이 좀 상대적으로 낙폭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좀 계속 하락 압력은 받고 있는데 변수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얼마나 버텨주느냐 요구하고 그나마 지금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섹터가 좀 버텨주고 있어서 지수가 지금 일단 추가 하락은 조금 멈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후에 다른 업종으로 좀 저가 매수가 확산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싸군요. 전반적으로. 네. 네. 뭐 이럴 땐 뭐 별 수 없죠. 뭐. 그럼 지켜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예. 액션을 자, 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네. 그리고 또 리포트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이제 연간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도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아까도 이제 뭐 이선엽 센터장도 잘 얘기해주셨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보고서들은 좀 긍정적인 톤으로 좀 바뀐 거는 있어요. 점진적으로 좀 분위기들이 좀 바뀌고는 있는데 일단. 그 보고서 중에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내년 전망을 했는데 안고 있는 찐빵이다. 그래도 안고가 없진 않다. 네. 이렇게 좀 약간 톤은 좀 긍정적인데 어쨌든 그래도 비메모리가 핵심이고 근데 메모리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메모리도 우려 대비해서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이제 비메모리 비중이 높아지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줬고요. 외부 고객사 매출 비중이 50%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분기당 매출액이 5조 원을 넘은 적이 없고 한 4조 원까지는 갔는데 이제 내년부터 5조 원대 찍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20조가 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비메모리 쪽에서 네. 그리고 메모리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재고 자산을 볼 때 완제품도 있고 재공품 만들고 있는 거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완제품이라는 건 디램 완성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완성품 재고 비중이 굉장히 낮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재공품 만들고 있는 건 많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공정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만든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공정 들어가면 만드는 데 한 두세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LCD 같은 거는 한 2-3일이면 만들고 LED는 하루 만에 만들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약간 중국 업체들이 그래서 못 따라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세 공정 진행되면서 더 늦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재고가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네. 그런 좀 입장이고, 그리고 삼성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게 비메모리에 들어갈 돈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메모리로 벌어서 비메모리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처럼 D램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여력 자체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뉴스인데 이제 문제는 안 믿는 거죠. 외국인 투자들이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믿질 않는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좀 믿어져야 주가 움직이는데. 네. 그래서 그 약간의 좀 간격에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유진 투자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도 이제 2020년 전망을 2022년 전망을 했는데 라니냐가 좀 변수라고 하더라고요. 라니냐. 예, 그러니까 그 기후 이상 기후 있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2020년에 발생했는데 올해도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올해 이제 이상 기후 계속 이어지면 북반구의 겨울이 상당히 추워질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예전보다 높잖아요. 아. 그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난방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네.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재화 소비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예. 그게 아.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요게 좀 뭐 안 좋겠지 당연히. 예. 너무 추우면 난방비가 예전보다 훨씬 아. 비싸졌기 때문에 지금. 우린 또 기름값 올라갈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날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기후 없이 그냥 잘 넘어가면 좀 다행인데. 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조금 또 반도체 업황에도 부정적이니까 이걸 좀 주의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승우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건 또 그것까지 반영을 했다고는 보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이미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예.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는데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외국인이나 이런 거에 외국인 투자들이 이런 지금 반도체 다운턴이 예전처럼 급한 게 아니라 조금 완만하다 이걸 좀 믿어줘야 되는데 2018년도에 트라우마가 너무 컸거든요 사실. 네네. 예.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올렸어요. 예, 보고서에서.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로는 좀 뭐 지금부터는 사보자라는 의견인데 어쨌든 좀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반도체 후공정 회사들이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엑시노스라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 이제 AP죠. 이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게 퀄컴이 스냅드래곤 만들고 삼성전자 엑시노스 만드는데 그 19일 날인가요? 아마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엑시노스 2200 모델이 지금 수율 문제 때문에 네. 좀 이번 갤럭시 S2020 그러니까 22에는 탑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 주가가 어제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 테스트를 그쪽에서 해주니까. 근데 여기 키움에서 채널 체크를 해본 것 같은데 네.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되는 엑시노스 2200의 수율 이슈가 좀 일부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적었고,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결 가능할 걸로 본다. S22? 예. 네. 내년 2월이나 3월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외 거는 그 스냅드래곤 쓰고 한국 제품은 아마 엑시노스 2200 탑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일부 좀 수율 이슈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그 후공정 업체들한테 실적에 큰 영향을 안 준다. 왜냐하면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엑시노스 2200 물량은 올해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저가에 네. 들어가는 모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엑시노스는 주로 중저가에 써요? 아니요. 그 중저가도 있고 네. 모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게 최신 제품은 AMD랑 협업을 해가지고 네네. 그 퀄컴과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능이 좋은 거랑 별개로 대규모 양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간 수율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아직은 뭐 삼성에서 언급한 게 아니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키움에서는 일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너무 어제 주가 하락은 좀 과했다. 이런 시각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반등했군요 코스닥이. 어? 어? 네 코스닥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뭐 그래? 플러스 예. 뭐지? 누가 올랐을까? 역시 바이오. 아 오늘 2차전지가 좀 괜찮아요. 예. 2차전지랑 아 컴투스는 오늘도 좋네요. 오늘 6%. 아, 예. 그러니까 게임 컴 뭐. 이 2차 전지 이쪽 섹터들이 네. 주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도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코스닥에 이렇게 좋은 게 이 기업들이 다 시총 상위 기업들이에요. 시총들이 다 조단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바이오 예. 바이오 쭉 빠지고 게임이 다 들어갔어. 네, 예, 메꿔버렸어요. 네.
그죠? 예. 위메이드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랑 대조되는 게 코스피는 시총 1등부터 10등이 힘을 못 내니까 주가가 지금 굉장히 아니면 누군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11등에서 20등도 지금 다 별 볼 일이 없는 상태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엔 바이오가 1등부터 7등이었거든요 거의. 근데 밑으로 빠지는데 게임이 2차전지랑 같이 치고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흐름은 훨씬 좋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또 그거 안 갖고 있으면 또 썰렁하고. 예. 사실 그건 뭐 많이 갖고 있나? 뭘요? 게임? 게임? 게임이나 이런 뭐 2차, 그러니까 2차전지는 좋았잖아요. 근데 게임은 한참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물리신 분들이 다 수익 났죠 어떻게 보면. 아 게임에는 그러니까 물려서 못 파시는 분들이 주가가 사실 뭐 컴투스나 아 급등해 버려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도 엄청 빠졌어요 고점 대비 다. 근데 네, 이제 카카오 게임즈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가 거의 10만 뭐 한 11만 원 수준이었는데 예. 이게 10월 초에 10월 초에 6만 원까지 빠졌어요. 예, 거의 반대. 그러다가 다시 이제 9만 4천 5백 원이거든. 예. 고점에 사신 분은 아직도 물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저점에 샀다는 전제 하에서 어마어마하게 드셨는데 쭉 이게 신규 상장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산 분들은 아직도 물려 있는. 네. 에코 프로가 진짜 대장이네 대장. 네, 에코 프로. 오늘도 그러니까 코스닥을 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에코프로가 와. 근데 어제 에코프로 비엠이 빠지니까 지수도 폭락해 버리죠. 폭락해 버리죠. 예. 코스닥이. 우리도 3프로 비엠으로 좀 바꿀까요? 농담 안 통합니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드라마 갖고 계신 분들은 드라마 제작사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대신증권에 나온 자료인데 김혜자 애널리스트가 쓴 거고요. 컨텐츠 4차 웨이브가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그 드라마 볼 때 지상파에서 기본 막 30%씩 나왔잖아요 시청률이. 잘 나온 거 막 70%씩 나오고. 네네. 이제 그때 그 과정이 도입기였고 그때 91년에서 2010년까지. 그때가 이제 지상파가 독재하는 시기였고 이제 끝났죠 사실은. 네. 그 시기가 그래서 1차 웨이브가 언제였냐면 2011년부터 16년인데 그때 PP라고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 TVN 드라마, OCN 드라마가 갑자기 이제 히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종편도 등장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상파의 영향력이 굉장히 급감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 2차 웨이브는 넷플릭스가 예, 이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해버렸고요. 3차 웨이브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네. 해외까지 이렇게 나서 그다음에 이제 4차 웨이브는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인데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뭐 티빙 웨이브 같은 이쪽이 이제 무한 경쟁을 시작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요건 이제 예상인데요. 5차 웨이브는 중국 공략이라고 합니다. 아이치가 우리나라 그 지리산 드라마 예, 사갔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중국에서 여전히 한국 콘텐츠 수요가 높아서 중국 공략이 5차 웨이브고 어. 6차 웨이브는 23년으로 보는데요. 미국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올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애플 TV 플러스에 들어가는 네. 드라마를 이제 제작하기로 미국 드라마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이콘텐트리도 미국 콘텐츠 제작사를 인수를 해버렸고 그래서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게 미국 드라마 제작비가 한국의 6배 이상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기본 6배 많게는 뭐 30배. 인건비도 많이 들고요. 네. 네. 아,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도 꽤 돈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죠? 네. 네. 뭐 촬영장 가보면 막 와, 네. 카메라가 막 30대씩 쫙 이거 그렇게까지 찍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찍던데. 네. 응? 실이 이제 제작 환경은 많이 좀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제작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주하면 이제 제작사 몸값이 더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차 웨이브는 24년부터 아마 OTT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OTT도 이제 교통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이분이 예상한 거는 국내에서 이제 CJ, ENM, JTBC, SBS 이 세 개의 중심으로 좀 국내는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한번 그래요.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염이사님이 장상황에 관계없이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파이팅을 해주고 계시네. 네. 네. 힘드실 텐데, 그죠? 힘들죠. 네. 네. 힘내세요.
내일 뭐 저는 그래도 뭐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뭐 이런 경험 많이 저도 뭐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디커플링 된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결국엔 다시 커플링은 돼요. 나중에 또 역전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과거에도 후회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좀 힘드셔도 좀 잘 버텨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